전투 상황에서의 기존 구급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전투 부상자 처치, 붐 조성을 위한 경연대회가 열린 날. 주로사태하기! 주로사태하기! 선우! 숨쉬는 줄 확인해. 안 되면 얘기해. 비행기 써야 되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블러싱 하겠습니다. 발군의 응급처치 능력을 보여주며 활약을 이어가는 1군단 전투원들. 더욱 박진감 넘치고 긴박해진 현장. 과연 전우를 살릴 수 있는 생존법을 가장 잘 구현해내는 최종 우승팀은 누가 될 것인가? 전우 생명 절대사수. 전투 부상자 처치 경인대 두 번째 이야기 시작됩니다. 단체 평가 1단계 미션이 진행 중인 현장. 적과의 교전 후 우회로를 이용해 안전가옥으로 환자를 후송하는 과제인데요.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를 적에 대비한 끊임없는 경계는 필수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성인 장정을 후송하는 일, 어디 쉬울 소냐? 잠시 대기! 잠시 대기! 가방 바닥에 떨구고 싶지 않으면 다시 가방 없는 인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기동! 기동하겠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 해봅니다. 주로 장거리에 이제 쓰는 방법이라서 2인에서부터 4인까지 구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 상태로 환자들을 운반할 때 필요한 것은 정신력뿐만 아니라 체력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우와 앞뒤 인원들 간의 서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그다음 팀원들의 체력적인 면들을 좀 고려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일단은 들고 여기 잡았지? 하나 둘 셋! 군사경찰 특임중대 환자 후송 과제. 천천히 천천히. 브라보도 준비하여. 브라보도 준비하여. 특임대는 다른 팀과 달리 K5 권총을 활용하는군요. 저희가 1중화기가 아닌 2중화기, 즉 K1 소총과 그다음에 K5 권총이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K1을 들기보다는 K5를 활용해서 경계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대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화기 사용도 미션 수행에 도움이 되겠네요. 자, 경찰 특임대 앞뒤 좌우선 바꾸겠습니다. 앞뒤 좌우 변경. 변경. 가운데로 쭉 들어와. 글씨에 내려진 교관의 과제 설정. 환자를 떨어뜨리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출발. 전방 3m 앞 장애물. 들어. 들어.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팀원들.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인데요. 공신병 소방서 도착 5분 1분 전이라고 전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도착하. 가봐. 1m 앞에 타. TCC라는 게 이제 강력한 시나리오, 그다음에 우수한 교육훈련 물자, 기반되어 있는 어떤 응급처치 훈련들이 같이 동반되어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야외에서 총기와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조의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고지, 환자를 맨몸으로 옮겨야 하는 체력전. 비로소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좀 힘들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과제. 군단 전술 교관이 환자 역할을 하는 용사 몸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군요. 여기 이제 총상이고 블러드 수입 때 이렇게 피가 묻어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피가 묻어납니다. 요 내용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투복 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평가 2단계. 의식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별로 응급처치하여 후송 준비하라. 응급처치 중에도 적에 대한 경계 및 안전 확보는 필수입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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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죠? 찾아봐! 집에 가야 돼!
가라, 정신 차려! 집에 가야지! 정신 차려!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니까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중에 살려줄게! 잠시! 또 뒤에다 놓을게! 오케이, 무장해제 시킨다! 의식 저하에 따라 무장해제를 시키며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계속 환자랑 의사소통을 해주면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리고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총상 환자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해부 왼쪽! 서해부 왼쪽! 서해부 왼쪽? 야, 여기 타이어야 돼! 알겠습니다. 잘 뛰겠습니다. 지혈에 대한 응급처치 평가는 대체기구를 사용해 실시. 총상에 의해서 동맥성 출혈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혈거지에 의한 동맥성 출혈을 잡는 겁니다. 지금 온도 패킹이라고 합니다. 지혈거 3분 대기. 3분 대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잡아줘. 야, 괜찮아 김하사? 직접 아빠. 김하사 괜찮아? 지혈 후 압박 풍대를 활용한 처치 중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기 찰가상인데 찰가상.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이물질 없습니다. 기도 확보했습니다. 자, 맥박 15초간. 자, 20회. 자, 80회 뛰고 있습니다. 자, 복부 총상 발견! 총상 발견! 복부 총상 발견! 총상 발견! 자, 직접 아빠. 기도 아파 오셔. 복부 아파. 가슴에 큰 총상을 발견한 참가자. 네, 됐습니다. 곧바로 지혈 및 처치에 들어갑니다. 잡았고 둘, 셋, 자, 사. 확인 여기 더 커. 자, 내뱉습니다. 됐어. 자, 오케이, 완벽해. 자, 옆구리랑 엉덩이. 옆구리. 잠깐만 기다려. 자, 김하사 살려줄게. 좀만 참아. 옆구리 없고 이쪽 옆구리 없어. 엉덩이 보고. 적절한 호흡이 안 됩니다. 바늘 감아서 준비. 선생님, 지금 좌측. 지금 좌측 가슴이. 좌측 가슴이 어디야? 가슴이 안 뜹니다. 안 뜬다고? 네, 이쪽. 세월 중앙에서. 하나, 둘, 셋. 두 번째, 세 번째, 사이. 수직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 옆에 들어줘. 겨드랑이야. 유두, 선, 사이, 송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늦간 사이. 손 체크를 해보세요, 손 체크. 여기입니다. 체크 어떨까요, 손 체크. 어떠십니까? 손으로 체크하는 거. 네. 여기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실패했습니다. 자, 밀폐 드레싱. 밀폐 드레싱. 네, 같은 위치 다시 하면 됩니다. 네. 네. 중앙 놓고 이게 세 번째, 이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사이. 네. 수직으로 성공했습니다. 지금 환자가 계속 쇼크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량 출혈 때문에 출혈이 많이 생겨서 출혈성 쇼크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뭐 목이나 그다음에 겨드랑이, 서해부는 이제 접합부 출혈이어서 지혈 꺼주와 압박풍대로 지금 처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밖에 사지 지혈대를 이용해서 출혈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팔다리의 출혈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 좀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떨고 있다고? 네, 온도. 오케이. 저체온증 예방. 총상을 입은 외상 환자는 체온 유지가 필수. 목이랑 서해부 이상하고 블러드 수입 상체 실시하겠습니다. 상체 팔 먼저 하고. 네, 팔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 체온 유지부터 해줄게. 잠깐만. 하나, 둘, 셋. 은박 담요는 저체온증 대응에 중요한 생존 장비인데요. 환자 후송에 앞서 은박 담요를 활용한 체온 유지에 힘씁니다. 과연 환자의 체온이 잘 유지되었을지 꼼꼼히 체크하는 교관. 사람의 체온은 평소 체온의 36.5도인데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저체온증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나 저체온증의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식 없는 환자 조치에 대한 과제 수행. 천천히. 하나, 둘. 저상 타기. 이상했어. MPA. 이건 어떤 용도의 물건이죠?
비인두기라 해가지고 자기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오른쪽 코에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코에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도 호흡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오른쪽 콧구멍 90도로 시카 실패했습니다. 왼쪽 하겠습니다. 왼쪽 엠페 사비 반창고 호흡 이상 있어. 호흡 상세하게. 환자 긴급인지 보고할 거라 보고할 거라. 자, 여기 첫 번째 환자 긴급에 호흡 있어. 벤틀레이터 필요. 흉부청산 환자 긴급 호흡 있어. 숨가쁘게 처치가 이어지는 그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다시 교전. 대항군 출현입니다. 곧바로 대응 사격. 다! 잡지! 자체 완료. 쓰러진 대항군. 환자 괜찮습니까? 환자! 고통에 신음하는 부상자. 정말 아파 보이는데요. 진짜 아프신 거 아니죠? 연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아프신 줄 알았어요. 예. 계속 전장 상황에서는 이런 리얼한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는 의식이 있는 환자고 여기는 의식이 없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 표정들로 이제 드러날 수 있게 알려줄 수 있게 한 겁니다. 흡사 실전 같았던 훈련 과제 어땠나요? 진짜 출혈이 있고 진짜 막 피가 솟아나는 상황에서는 따로 연습을 못했어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당황스럽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력전이기도 한 이번 훈련. 여군 두 명이 속한 구사단 30여단. 괜찮아, 지금은 30, 다리가 다쳐있어. 다리 다쳤는데 괜찮아? 과감히 처치를 이어가는데요. 좀만 참아. 다시 들어. 체크. 스리핑 버튼. 체크. 총상 발견. 환자 의식 상태 변화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 계속 갑니다. 네. 빠른 진료만이 부상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 지혈하는 참가자. 여자친구 보러 가야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정말 숨가쁩니다. 다리 적용하겠습니다. 압박 붕대 적용 중입니다. 가벼운 열상에 압박 붕대를 감는데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힘을. 불가능은 없다. 부상자를 옮기고 은박담요를 활용해 체온을 유지시킵니다. 가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참가팀. 환자. 괜찮습니다. 괜찮아. 핫팩 더 넣어주자. 핫팩 빠졌다. 과연 결과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차 지혈대 적용 부분 환부에다 바로 적용하신 거 잘못됐습니다. 그 위에 위에다 했습니다. 환부 확인하셨습니까? 환부에 되는 게 맞습니까? 지혈대 적용 위치부터 잘못됐습니다. 위치가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계량 출혈을 제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붕대가 다리 여기는 지금 출혈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찰가상 정도였으면 여기가 아니라 겨드랑이에다가 붕대를 대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블러드 수입관에 제대로 확인 안 못해가지고 대량 출혈을 잡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했지만 겨드랑이에 출혈을 잡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했지만 실제였다면 사망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실수 두 번 다시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져서 지금 연습에 다행히 사망을 한 건데 실제로는 사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하루. 며칠 후 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육선미 한 번까지 이어지는 평가라서 절대 휘날리는 것들이 있으시면 안 돼요. 다 결석이 단단히 있으세요. 마지막 평가를 앞둔 참가자들, 오늘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제 평가의 목적은 이제 3단계 전수처 후성처치에 해당되는 육선자산과 항공자산에 이용해서 환자들을 조금 더 나은 환경, 즉 전문적인 의료처치가 가능한 곳까지 이동시키는 단계로 평가가 진행되겠습니다. 전술적 후송처치, 차량까지 환자를 이송하라. 후송 중 대한군의 공격을 막고 안전까지 확보해야 하는 미션. 화재 시작 전 한자리에 모여있는 참가자들. 네, 하시는 게 뭐예요? 이송할 수 있도록 환자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꼼꼼히 싸맨 환자. 후속만 남아 있습니다. 일조 팀장님, 네, 차렸어요. 네. 땡겨줘. 주파수 운영해서 후송 자산, 네, 요청 지금부터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일조 중환자 20명 발생 육상 후송, 육상 후송 요청함 이상. 환자 싣고 가는 데까지 딱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주어진 골든 타임은 단 2분. 자, 2분이래. 지금 이거 저녁만 단발해놔. 저쪽 뒤쪽에 가옥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가옥에 형광색 쪽끼 분 대한군 내가 아까 봤거든? 대한군 있어. 보이면 바로 쏴 그냥. 하나, 둘, 셋.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후송 중에도 최대한 수평 유지가 필수인데요. 대준아, 괜찮아? 대준아, 내가 살려줄게. 거기 나왔어. 자, 끌기로 하겠습니다. 끌기. 즉석에서 내려지는 교관의 과제 설정. 후송 방법을 변경합니다. 경계 철저히! 뒤쪽도 봐! 잡아! 수평 잡아! 자, 한 명! 경계 잡아! 느닷없는 대한군의 출현에 순식간에 교전이 벌어지는데요. 반대! 하나, 둘, 셋! 수평 유지! 앞에! 앞에 좀 더 들어! 하나, 둘, 셋! 수평, 수평, 수평! 후송 차량에 환자를 실고 다 탔어, 다 탔어. 문 닫아. 아, 여기. 아니, 지금 옆으로 타고 옆으로. 대원들도 모두 차량에 탑승 완료해야 하는데요. 조금 당황한 기색이죠. 자, 팀장님. 네, 평가 종료하겠습니다. 나와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차량을 탑승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참가팀. 연습한 거는 이제 전수 차량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저 K311 차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게 바뀌어갖고 저거 그리고 안에를 연습 안 했습니다. 안에 넣는 게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 넣는 거 연습 좀 안 해서 좀 그게 좀 에러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참가팀. 차량 앞에 다다랐을 때 역시나 대한군의 출현. 불꽃 튀는 교전이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뒤끝 내려. 군대를 활용하세요, 군대. 알겠습니다. 자, 지현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 자, 조금만 기다려. 수평을 유지한 가운데 안전한 결박이 요구되는 상황. 하나, 둘, 셋. 자, 이동. 앞에만. 드디어 환자를 후송 차량에 태웁니다. 들 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결박. 남은 인원까지 모두 탑승 완료. 교전이 발생하는 진행 방향에 차 뒤에 숨어서 교전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체 다 지금 바닥에 누워서 하는 형태다 보니까 실전이었으면 지금 예, 사망률이 엄청 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사단 29여단 수색 중대 차례군요. 갑작스러운 교전 상황 발생. 차량 뒤에 몸을 숨기며 교전을 이어갑니다. 민석 뒤로 빠져. 27. 오, 내려. 효율적인 은폐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완전 이상 없어. 네, 이상했습니다. 하나, 둘, 셋. 붕대로 고정! 붕대로 고정! 붕대로 고정! 붕대로 환자를 단단히 결박.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수색 중대. 고정 알겠어요. 환자 이동 준비. 창호 전방. 네. 차량으로 안전하게 후송합니다. 처음부터 차폐를 실시하고 그리고 환자 먼저 빨리 차폐 뒤에 딱 안전하게 위치한 다음에 팀장이 이제 조율해서 작전을 지휘하고 교전을 마무리 짓는 완벽한 모습 보여줬는데 차폐나 은원폐의 중요성을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 어제 수고 고생했어. 개활지에 환자를 놔두는 것보다 어떤 차량이나 차량 타이어 옆에 배치를 시킴으로써 어떤 차폐물 형성을 통한 환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슛! 롱 다 드신 거죠? 항공기 랜딩 전 안전검사 중인 참가자들. 프로펠러 바람에 날아갈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합니다. 대기 중에도 환자를 다독이는 참가자. 조금만 참아, 의식 잃지 말고. 예, 있습니다. 살 수 있어. 예. 나머지 인원들은 헬기 탑승 전에 자기 장비 확인 한 번 더. 전술적 후송 처치 평가를 위해 동원된 수리원 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술적 후송 처치 마지막. 항공 자산으로 환자를 후송하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스케일.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대원들. 끝까지 경계하며 환자를 이송하는데요. 헬기 안까지 무사히 탑승 완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환자가 적정 체온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후송됐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육상자산으로 후송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항공자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공자산을 이용할 때 또는 후송할 때 수평을 유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진행 방향, 그런 주의사항이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발췌해서 실을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참가팀들의 항공자산을 활용한 후송일기에 직접 환자를 태우고 후송하는 일은 참가자들도 평소 경험하기 힘든 임무인데요. 오늘은 좋은 경험을 쌓겠군요. 할 수 있어, 걱정 마. 군대에서는 고향병원 가서 후송할 거야. 이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전장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전우와 나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 당장 전투가 벌어진다 해도 즉각 조치할 수 있어 보이죠? 드디어 경연대회가 끝나고 최종 우승자 발표의 시간. 자, 영예 최우수상은 702 특공연대 부지역대입니다. 사실 TCC에 대해서 처음에 전혀 몰랐어가지고 이 대회를 처음 나가야 된다고 했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훌륭한 팀원들이랑 교관단께서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그런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저희만 유일하게 복장이 달라서 조금 못해도 눈에 띄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저희는 못하지 않고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뜻깊고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우리가 뭐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다 같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게 너무 다들 기특하고 멋있습니다. 전투 부상자 처치는 진짜 땀과 피를 바꿀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투 부상자 처치를 더욱더 교육에 매진해서 옆에 있는 동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자 교육훈련이 됐으길 바랍니다. 부상자 전우를 향한 전투원들의 가장 많았던 외침 기억하시나요? 지현 다행이다!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부진해 살려줄게!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계속 긴박한 전장 상황 속 부상자 발생 시 임무를 완수하고 전우를 살리는데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수색! 수색! 화이팅!
불사조! 파이팅! 하나, 둘, 셋!